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전입니다. 예, 지금 대선 개표가 열심히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엄청나게 초접전이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누가 이길지 절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도 아마도 이길 것 같고 또 접전 지역이었던 펜실베니아에서도 이길 것 같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USA Today에서 하고 있는 출구 조사인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시각이 7시 53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131표로 지금 앞서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08표로 약간 뒤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고 파란색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데가 굉장히 엘렉토럴 봇이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데가 원래 공화당이었는데 역시나 공화당으로 쭉 갔고요.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좀 스윙 스테이트여가지고 좀 중요한 데였는데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박스 뉴스 여기 박스 뉴스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출구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133표로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5표로 약간 뒤지고 있는데 170 엘렉토랄 봇이 나와야지만 대통령의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상 밖으로 초접전에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제 곧 8시거든요. 8시에 중간 보고 잠깐 해드렸고요. 아마도 오늘 새벽 한 2시쯤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오늘은 잠을 굉장히 늦게 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또 한번 브리핑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